새우장 먹어볼까? 신선한 새우를 간장에 담궈 만들지. 타닥타닥 껍질 소리, 오독오독 새우 소리, 소스는 밥에 비벼 김치로 마무리. 봉사운드. 맛있네. 그냥 바로 한 번에 까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엽! 그러면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, 근데 이게 간장이 진짜 맛있네. 맛있는데? 아, 이 새우가 엄청 튼실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 씹는 맛이 장난 아니에요. 딱 봐도 크기도 엄청 크잖아요. 이거 봐. 간장이 별로 안 짜서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깔끔한 간장 맛이에요. 막 그렇게 달지도 않고. 아, 이거 한 통에 8마리 들어있거든요? 근데 새우가 튼실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마 한 통이 거의 1인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얼마였지, 이거? 한 통에 19,900원이거든요? 절대 싸지 않은데, 사실 비싸죠. 19,900원에 한 끼, 이렇게. 어우, 잘 먹겠습니다. 근데 그런 건 있어. 이거 주문한 데가 그 식탁이 있는 삶이라고, 제가 예전에 맛상무님이랑 이제 여기에 그 협찬을 받아서 생방송을 거의 한 반년 동안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여기에 있는 그 음식들을 먹어봤는데 다 엄청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도 간장 새우장 먹어야지 하고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사실 이것보다 훨씬 싼 데도 있고 막 9,900원 이런 데도 있고 해서 막 고민을 했는데 여기도 팔고 있길래 예전에 좋은 기억이 있어서 한번 믿고 한번 시켜보자 해서 시켜봤거든요. 좀 비싸도. 근데 잘 시킨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밥을 비벼 먹어볼게요. 여기다가 버터. 다 넣으면 좀 그러니까 요만큼만. 반 정도. 소스. 비벼 보겠습니다.
여기 위에다 이제 계란을 딱 올려서. 아 진짜 맛있다. 와, 한번 이렇게 먹어볼까? 위에 계란을 올리고 김치는 너무 세니까 새우를 한 반만. 새우를 올려서. 먼저 새우장은 간장이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깔끔한 맛이었어요. 그래서 너무 진짜 그냥 건강한 느낌으로 맛있게 잘 먹었고, 또 그거를 이제 여기다 딱 밥에 비벼가지고 버터를 살짝 넣어서 딱 먹으니까 비빌 때 막 고소한 향이 막 나면서 이 간장의 그 약간 고급진 맛이랑 버터의 고소함이 이 쌀밥이랑 막 어우러져서 진짜 입에 넣자마자 막 호호호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고, 거기다가 계란 올려 먹으니까 완전 그냥 진짜 맛있는 간장 계란밥 먹은 느낌? 거기다 이제 김치까지 탁 넣어주니까 깔끔하게 아주 맛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 어땠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걸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비하인드 스토리도 보고 가세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(웃음) 안녕 토끼야 여운이 안녕 토끼야 알았어 귀여워 여보, 영 맛이 없어 보이는데요? 그렇네? 아니 여보? 응? 이렇게, 동그랗게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다
오, 좋다. 와우, 훨씬 나은데요? 이거 매워요, 국물? 아니, 하나 더. 좀, 이거 한번 먹어봐요. 아빠 봐요. 여기다 아빠가 이렇게. 맛있다. 그치? 엄청 맛있지? 얘 밥 비벼 먹을까, 우리? 국물 너무 많으면. 이 정도 딱 좋죠? 좋아요. 와우. 맛있어? 아니, 아, 계란후라이 잘하는 것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.